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낭송 요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10 하나님은 만물 생명의 근원이다 4 1. 이방인의 생사윤회 이방인의 생사윤회부터 이야기해보자. 사람이 죽으면 영계의 한 일꾼이 와서 데려간다. 데려가는 것이 무엇이냐? 데려가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다. 이 영혼은 어떤 장소로 인도되는데 이곳은 막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전문적으로 맞이하는 영계의 한 기관이다. 이곳에 도착하면 집행관이 첫 번째 관문을 지키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의 이름, 주소, 나이 및 생전에 행한 모든 일을 확인한다. 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평생의 행적 사항을 정확하게 대조 확인하는 것이다. 각 항목의 대조 확인이 끝나면 일생의 행실과 한 일에 근거해 이 사람에게 벌을 내릴지 계속 사람으로 환생시킬지를 결정한다. 이것이 첫 관문이다. 첫 관문이 무서우냐? 그렇게 무섭지는 않다. 그저 어두컴컴한 낯선 장소에 간 것뿐이다. 두 번째 관문. 만약 이 사람이 일생 동안 나쁜 짓과 악행을 많이 저질렀다면 벌받는 곳으로 끌려가 처벌받을 것이다. 그곳은 사람에 대한 처벌을 전담하는 곳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벌하는지는 이 사람이 생전의 죄와 악행을 얼마나 저질렀는지에 달려있다. 이것이 두 번째 관문에서 벌어지는 첫 번째 상황이다. 사람이 생전에 한 어떤 일, 어떤 악행 때문에 벌을 받은 후 다시 윤회하게 될 때, 즉 다시 환생해서 물질 세계로 가게 될 때, 어떤 사람은 계속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동물로 태어난다.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이 영계로 돌아간 후 자신이 저지른 악행 때문에 벌을 받고 또 자신이 저지른 악행 때문에 다음 윤회에서 더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다. 동물의 범위는 소일 수도, 말일 수도, 돼지일 수도, 개일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새나 오리, 거위 등으로 환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동물로 환생했다가 죽은 다음 다시 영계로 돌아가면 영계에서는 또 생전의 행적에 따라 이 사람을 다시 사람으로 환생시킬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대부분은 악행을 너무 많이 저지르고 지은 죄가 너무 심각하여 다시 윤회할 때 7번에서 12번까지 동물로 환생하게 된다. 7번에서 12번은 무섭지 않으냐? 무섭습니다. 무엇이 너희를 무섭게 하느냐? 사람이 동물이 되는 것, 이것은 무서운 일이다. 사람에게 있어 동물이 되는 것의 최대 고통은 무엇이냐? 언어가 없고 단순한 생각만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동물이 하는 짓만 할 수 있고 동물의 먹이만 먹을 수 있다. 동물의 단순한 사고와 단순한 몸짓 언어만 있고 직립 보행하지 못하고 인류와 소통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인류와 관련된 모든 활동은 동물과 무관하다. 요컨대 만물 중에서 동물은 아주 저급한 생물로서 동물로 사는 것은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럽다. 이것이 바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악행을 저지른 죄가 너무 심각한
일부 사람에 대한 영계의 처벌이다. 처벌의 경중은 그 사람이 어떤 동물로 환생하는지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돼지가 되는 것이 개가 되는 것보다 나을까? 돼지로 사는 것이 개로 사는 것보다 편할까? 편치 않다. 그렇지? 소나 말로 사는 것이 돼지로 사는 것보다 편할까? 좀 편합니다. 고양이가 되면 조금 편안하지 않겠느냐? 똑같이 동물로 살 것이라면 고양이로 사는 것이 소나 말이 되는 것보다 훨씬 편안하다. 대부분의 시간에 늘어지게 잘 수 있기 때문이다. 소나 말이 되면 비교적 고생스럽다. 그래서 소나 말로 환생하면 고생한다. 보아하니 이 벌은 가볍지 않구나. 개가 되면 소나 말이 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낫다. 개와 주인의 관계는 어쨌든 소 말과 주인의 관계보다 가깝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 많은 사람이 개를 기르고 있고 기른 지 3년에서 5년이 되면 개가 사람의 말을 많이 알아들을 수 있다. 개가 주인의 말을 많이 알아들을 수 있고 주인을 많이 알게 되면 가끔 주인의 기분이나 요구에 맞춰줄 수 있으니 주인은 개를 더 잘 대해준다. 그럼 개는 좀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아플 때 더 많은 보살핌을 받게 되니 이 개는 호강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개가 되는 것이 소나 말이 되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이처럼 처벌의 경중에 따라 동물로 환생하는 횟수와 종류가 결정되는 것이다. 알았지? 사람이 생전에 저지른 죄가 너무 많아 벌을 받고 7번에서 12번까지 동물로 환생하게 된다. 그렇게 이 사람이 벌받은 횟수가 다 차게 되면 다시 영계로 돌아와 어떤 곳으로 가게 된다. 그곳의 각종 영혼들은 벌을 다 받고 다시 인간으로 환생할 예정인 영혼들이다. 그곳에서는 어떤 가정으로 갈 것인지, 사람으로 환생한 후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등등에 따라 모든 영혼을 분류해 놓았다. 예를 들어 이 세상에 와서 가수가 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그 부류의 무리에 넣고 이 세상에 와서 상인이 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상인의 무리에 넣는다. 또 어떤 사람이 사람으로 환생해 과학 연구자가 될 것이라면 그 사람을 과학 연구자 무리에 넣는 것이다. 영혼들을 분류한 다음에는 시기에 맞춰 결정된 날짜에 맞춰 현대인들이 이메일을 보내듯 하나씩 내보낸다. 이러면 하나의 윤회 과정이 완성된다. 한 사람이 영계에 간 그날부터 벌을 다 받을 때까지 혹은 여러 차례 동물로 윤회한 후 다시 사람으로 윤회할 준비를 하기까지의 이러한 과정이 바로 하나의 온전한 과정인 것이다. 벌을 다 받은 후 더는 동물로 환생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물질 세계로 보내져 사람이 되는 걸까? 바꿔 말해서 그들은 얼마나 있어야 인간 세상에 올 수 있을까? 이 주기는 어떻게 될까? 이 주기에도 시간 제한이 있다. 영계에서 하는 모든 일에는 명확한 시간 제한과 시간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을 숫자로 설명해주면 너희는 금방 이해할 것이다. 짧은 시간 내에 환생하는 사람의 경우 이 사람이 죽으면 영계에서는 바로 그를 다시 인간으로 환생시킬 준비를 마친다.
가장 짧게는 3일이지만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300년, 심지어 어떤 사람은 3000년이 걸리기도 한다. 그럼 이 시간은 무엇에 따라 정해지겠느냐? 그것은 바로 이 영혼에 대한 물질 세계와 인류 세계의 수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가 맡을 역할에 달린 것이다. 평범한 사람으로 환생하는 사람이라면 인간 세상에 이런 평범한 사람이 급히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바로 환생할 수 있다. 3일 후에 바로 전생과 완전히 다른 가정으로 보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특별이란 인류 세계에 이런 사람에 대한 수요량이 많지 않아 그 역할을 할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인데, 이럴 경우 300년이 걸릴 수도 있다. 즉, 이 영혼은 300년에 한 번 환생하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영혼은 3000년에 한 번 환생할 수도 있다. 왜 그럴까? 300년 혹은 3000년 동안 인류 세계에 이 역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를 영계의 한 곳에 가둬두는 것이다. 공자를 예로 들어보자. 이 사람은 중국 전통 문화에 심원한 영향을 미친 인물로, 그의 출현은 그 시대 사람의 문화, 지식, 전통, 그리고 사상에 심원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 시대마다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영계에 머물러야 하고 300년 혹은 3000년간 충분히 머문 다음 한번 윤회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 세상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그는 한가롭게 지내야 한다. 그의 역할이 적고 그가 해야 할 일이 적기 때문에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영계의 한 곳에 가두어진 채 한가로이 보내다가 인간 세상에 그가 필요할 때 바로 내보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다수 사람의 윤회 주기에 대해 영계에서 정한 시간상의 규정이다. 평범한 사람이든 특별한 사람이든 영계에서는 그들의 윤회를 처리하는 데에 적합한 규정과 정확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규정과 방법은 다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다. 이는 어떤 일꾼이나 영계의 어떤 생명이 결정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알았지? 어떤 영혼이든 그의 윤회, 그가 이번 생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날지, 그의 일생이 어떨지는 그의 전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양한 사람이 인간 세상에 온다. 하지만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르고 맡은 임무도 다르다. 어떤 임무가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빚을 갚으러 온다. 지난 생에 진 빚이 너무 많아서 이번 생에 와서 갚는 것이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빚을 받으러 온다. 지난 생에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물건과 돈을 뺏겼기 때문에 영계에 돌아간 후 영계에서는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번 생에 빚을 받으라고 보낸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갚으러 온다. 지난 생, 즉 전생에서 누군가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번 생에 다시 윤회할 좋은 기회를 얻어 은혜를 갚으러 환생하는 것이다. 반면에 이번 생의 윤회가 목숨을 뺏기 위해서인 사람도 있다. 누구의 목숨을 뺏겠느냐?
바로 전생에 자신의 목숨을 가져간 사람의 목숨이다. 어쨌든 모든 사람의 현생은 전생과 엄청난 관계,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의 현생이 전생에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가 생전에 B를 속여 많은 돈을 뺏었다. 그럼 A가 B에게 빚진 것이 아니겠느냐? A는 B에게 빚을 졌으니 B는 당연히 A에게서 빚을 받아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 사람이 죽으면 청산할 빚이 남는다. 다시 윤회할 때 A가 사람으로 환생하면 B는 어떻게 빚을 받아내겠느냐? 한 가지 방식은 B가 A의 아들이 되어 빚을 받아내는 것이다. A는 돈을 많이 벌고 B는 A의 돈을 흥청망청 쓴다. A가 돈을 얼마나 벌든 그의 아들이 돈을 물쓰듯 쓰니 A는 늘 돈이 부족하다. 영문은 모르겠지만 그의 아들은 늘 각종 방식과 수단으로 그의 돈을 헤프게 쓴다. A는 답답해하며 이렇게 생각한다. 난 어쩌다 이렇게 재수없는 아들을 낳았을까? 다른 집 아들은 어쩜 다 그렇게 훌륭할까? 내 아들은 왜 패기도 없고 재주도 안 배우고 돈도 벌어오지 않고 늘 내가 먹여 살려야 할까? 먹여 살리라면 살리겠는데 왜 얼마를 줘도 부족하다는 걸까? 왜 바른 일은 하지 않고 빈둥거리기만 하고 한량짓에 도박이며 계집질이나 하고 다니는 걸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고민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것이다. 아마도 전생에 녀석한테 빚을 졌나 보지. 갚자. 내가 갚아야 되는 건가 보다. 그러다 비가 마흔 혹은 쉰이 되고 어느 날 정말 모든 빚을 받아낸다면 갑자기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 난 이제까지 좋은 일 한 게 없구나. 우리 아버지가 번 돈은 내가 다 헤프게 써버렸어. 사람 노릇을 해야 해. 마음을 잡고 제대로 된 일을 하면서 잘 살아보자. 다시는 아버지를 슬프게 하면 안 돼. 그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겠느냐? 왜 갑자기 달라졌겠느냐?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B는 빚을 다 돌려받았고 A는 빚을 다 갚은 데에 있습니다. 이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일은 훨씬 전에 그 둘의 전생에서 발생했고 전생의 일이 현세까지 이어진 것이니 누가 누구를 원망할 수 없는 것이다. A가 아들을 어떻게 가르치든 아들은 A의 말을 듣지 않고 빈둥거렸지만 빚을 다 갚는 그날이 되면 가르칠 필요도 없이 아들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이것은 간단한 예지만 이런 예가 많지 않으냐? 많습니다. 이 예가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선하게 살고 악행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악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악행에는 응보가 있다. 이방인 중 많은 자가 적잖이 악행을 저질렀고 그들의 악행은 다 응보를 받았다. 그럼 응보는 아무 이유 없이 내려지는 것이냐? 모든 응보에는 배경이 있고 원인이 있는 법이다. 내가 남의 돈을 편취하고도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여기느냐? 남을 속여서 돈을 얻어내고도 결과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여기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분명 나쁜 결과가 따른다.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있다고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고 자기 행동이 불러온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이 간단한 예에서 A는 벌을 받고 B는 빚을 받아냈다. 이것이 공평하지 않으냐?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러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은 영계의 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설사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이런 천상의 규율과 법령 아래에서 살고 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고 누구도 이런 현실을 피할 수 없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면 존재하는 것이고 볼 수 없거나 아주 멀리 있는 것이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생사윤회는 없다, 벌받는 일이란 없다는 주장을 기꺼이 믿는다. 그래서 거리낌 없이 악행을 저지르고 죄를 지은 다음 결국 벌을 받거나 동물로 윤회한다. 이방인 중 대다수는 모두 이런 악순환에 빠져 있다. 그들은 영계에서 모든 생명을 엄격히 관리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믿든 안 믿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나님의 감찰 범위를 벗어날 수 있거나 천상의 규율, 법령의 규정과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과 사물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간단한 예는 내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죄와 악행을 범해서는 안 되며 범할 경우 응보가 있음을 알려준다. 단순히 남을 속여 재물을 뺏은 사람이 이런 벌을 받았는데 이 벌은 합리적이다. 흔히 벌어지는 이런 행위도 영계의 제재를 받고 하나님의 법령과 천상의 규율의 제재를 받는다. 그래서 강간과 약탈, 기만과 사취, 절도와 강도, 살인과 방화 등등 심각한 범죄와 악행은 더더욱 서로 다른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서로 다른 수위의 처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떤 경우는 시간으로, 어떤 경우는 처벌 방식으로, 또 어떤 경우는 환생하여 가는 곳으로 처벌의 수위를 정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입버릇이 나쁘다. 입버릇이 나쁘다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냐? 늘 저주성 욕설과 악독한 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악독한 말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그 사람의 마음이 악독함을 보여준다. 저주성 악담은 늘 이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고 그 악담으로 인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다. 이런 사람은 죽은 후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고 다시 환생하면 아마 벙어리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살아있을 때 철저한 계산으로 늘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얄팍한 이의 타산에 강해 남을 곤경에 빠뜨리는 일을 많이 한다. 이런 사람은 다시 환생할 때 아마도 바보 멍청이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늘 남의 사생활을 엿본다. 즉, 자신의 눈으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지나치게 많이 보고 알면 안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다시 환생하면 아마도 장님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살아있을 때 발놀림이 좋아서 늘 치고받고 싸우며 나쁜 일을 많이 한다. 그러면 다시 환생할 때 아마도 절름발이나 외팔, 꼽추 같은 장애인이 될 것이다. 목이 비뚤어질 수도 있고 한쪽 다리는 길고 한쪽 다리는 짧아 걸을 때 절름거릴 수도 있다. 이것이
살아있을 때 저지른 악행의 정도에 따라 받게 되는 다양한 수위의 벌이다. 사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아느냐? 사시인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지금 봐도 적은 편은 아니다. 사시인 사람들은 지난 생에 눈을 지나치게 써가며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눈이 사시가 된 것이다. 심각한 경우 장님이 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응보이다. 어떤 사람은 생전에 인간관계가 좋다. 주변의 가족, 친구, 동료 혹은 자신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배려하고 혹은 지원하며 사람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긴다. 이런 사람은 영계로 돌아가면 벌을 받지 않는다.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방인의 범위에서 아주 좋은 사람인 셈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 않고 그저 하늘을 믿으며 머리를 쳐들면 석자 위에 신령이 있다는 신조만 가지고 있다. 그 결과 나쁜 짓을 덜 하게 되었다. 이 사람은 마음이 선하고 선행을 즐겼다. 그래서 마지막에 영계로 돌아갔을 때 영계에서는 그에게 좋은 처분을 내려 바로 다시 윤회하게 한다. 그럼 다시 환생하여 어떤 가정으로 가겠느냐? 부유하지 않아도 집안이 평안하고 가족 간에 화목하고 평온하고 즐겁게 지내고 온 가족이 화기애애하여 살기 좋은 그런 가정으로 간다. 그리고 그가 어른이 되면 남은 반평생 동안 자식들이 출세하고 자손도 번성할 것이다. 또한 집안의 운세가 좋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도 그의 전생과 큰 관계가 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이 죽은 다음 환생해서 어디로 갈지,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 사명은 무엇일지, 평생 어떤 일을 겪을지, 어떤 좌절을 겪을지, 얼마만큼의 복을 누릴지,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어떤 일들에 부딪힐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즉, 내 삶이 정해진 후 내 삶에서 발생하게 될 일은 내가 어떻게 피하려고 하든지, 내가 어떤 방식으로 피하려고 하든지 하나님이 영계에서 내게 정해준 삶의 궤적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환생할 때 내 삶의 운명이 이미 결정됐기 때문이다. 그것이 좋든 나쁘든 모든 사람은 맞닥뜨리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이자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다. 다 이해했겠지? 이런 이해를 통해 하나님이 이방인의 생사윤회를 치밀하고 엄격하게 검사하고 관리하는 것을 보았느냐? 우선 하나님은 영계에서 각종 규율과 법령, 제도를 제정하고 반포했다. 영계의 여러 주기에 있는 생명들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 엄격히 집행하며 누구도 감히 이를 위반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세계에서 인류의 생사윤회, 동물 혹은 사람으로 교차 윤회하는 데에는 분명한 법칙이 있다. 이 법칙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감히 이 법칙을 깨트리려는 사람도 깨트릴 수 있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이런 주제가 있고 이런 법칙이 있기에 사람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가 일사불란하고 질서정연한 것이다. 또 하나님의 이런 주제가 있기에 인류는
아예 보지 못하는 다른 세계와 평화롭게 공존하며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한 사람의 육의 생명이 끝난 후 영혼이 아직 살아있는데 이 영혼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영혼은 여기저기 떠돌며 아무데나 쳐들어가고 심지어는 인류 세계의 생물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인류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식물과 동물에게도 해를 끼칠 것이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를 입는 것은 인류이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즉 이런 영혼이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짜 인류에게 해를 끼치고 나쁜 짓을 했다면 영계에서는 이런 영혼에게 합당한 처분을 내린다. 심각하다면 이 영혼을 머지않아 소멸하여 없앤다. 혹은 가능하다면 이 영혼을 한 곳에 두었다가 다시 윤회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영계에서는 각종 영혼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질서 있게 관리하는 것이다. 이런 관리가 있기 때문에 인류의 물질 세계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이 물질 세계에 사는 인류가 정상적인 사고와 이성이 있고 질서 있는 육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인류가 이런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육체 속에서 사는 사람이 대대로 번성할 수 있는 것이다. 방금 이 이야기를 들으니 어떠냐? 꽤 신선하지 않으냐? 오늘 이 주제를 교제하니 소감이 어떠냐? 신선하다는 것 외에 또 다른 느낌이 있느냐? 사람은 정직하고 착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방금 하나님께서 각 부류 사람의 결말을 어떻게 안배하시는지에 대해 얘기하신 말씀을 듣고 나니 하나님의 성품은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싫어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상당히 원칙 있게 일한다는 것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원칙은 무엇이냐? 사람의 행위에 따라 사람의 결말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방금 말한 이방인의 여러 결말이다. 이방인에 대해 하나님이 일하는 원칙은 상선벌하게 아니냐? 이 범위를 벗어났느냐? 아닙니다. 그럼 너희가 보기에 하나님이 일하는 데 원칙이 있지 않느냐? 사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배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제도 모르고 더욱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더 심각하게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취하는 태도는 적대적이다. 그들이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대해도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리는 하나님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신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성품에 따라 그들을 이렇게 질서 있게 관리한다. 하나님은 그들의 적대적인 태도를 무엇으로 간주할까? 무지로 간주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즉 이방인 중에 대다수 사람들을 동물로 윤회하게 했다. 그럼 하나님의 눈에 이방인은 어떤 존재이냐? 다 짐승인 것이다. 하나님은 짐승을 관리하고 인류를 관리한다. 이런 부류의 사람도
하나님은 똑같은 원칙으로 대한다. 이런 사람에 대한 관리와 행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는 법칙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방금 말은 이방인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원칙에서 하나님의 주재를 보았느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보았느냐?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만물 중에 무엇을 대하든지 하나님 자신의 원칙과 성품에 따라 일을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다. 하나님은 이런 부류의 사람을 짐승으로 간주한다고 해서 자신이 정한 천상의 규율과 법령을 함부로 깨지 않는다. 하나님은 일을 할 때 원칙에 있어 절대 함부로 행하지 않으며 어떤 요인에도 방해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든 자신의 원칙을 고수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어떤 피조물도 갖추지 못한 하나님 본질의 일면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만물 중 어떤 사물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생물이든 다 진지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처리하고 대하고 경영하고 관리하고 주재한다. 여태껏 무책임하게 대한 적이 없다. 그리하여 선한 사람은 은혜롭게 후하게 대하고 악한 사람은 인정사정 없이 벌준다. 또한 모든 생명을 각 시기의 인류 세계의 요구에 맞춰 제때에 정기적으로 적절히 안배한다. 그러면 모든 생명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규칙적으로 윤회하며 물질 세계와 영계 사이를 규칙적으로 오가게 된다. 한 생명의 죽음, 육체 생명의 마감은 이 생명이 물질 세계에서 영계로 들어감을 의미하고 새 생명의 탄생은 이 생명이 영계에서 물질 세계로 넘어와 자신이 맡고 담당한 역할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가는 것도 오는 것도 모두 영계의 사역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사람이 오는 것, 한 사람이 어떤 가정, 어느 시대, 어느 시각에 와서 어떤 역할을 맡는지는 모두 영계에서 하나님이 적절히 안배하고 정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일생,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은 영계의 안배대로 조금도 어긋남 없이 전개된다. 그리고 이 육의 생명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끝나는지도 영계에서는 분명하게 알고 꿰뚫어보고 있다.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주재하고 영계도 주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의 정상적인 생사윤회를 그르치지 않고 한 영혼의 생사윤회를 잘못 안배하지도 않는다. 영계의 각 지기에 있는 일꾼은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규정에 따라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며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류 세계에서 사람에게 보이는 모든 물질 현상이 아무 혼란 없이 질서정연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법칙에 따라 만물을 주재하기 때문이자 하나님의 권병이 모든 것을 주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재하는 모든 것에는 인류가 살아가는 물질 세계는 물론 인류 뒤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없는 영계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인류가 좋은 생활과 좋은 생존 환경을 원한다면 사람이 볼 수 있는 모든 물질 세계의 공급 외에 인류를 위해 생명을 관리하는 영계의 질서 있는 공급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물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이 만물에 대해 오늘 한 가지 더 알게 되지 않았느냐? 네.